안심해. 명란 올려서. 드디어 먹고 싶은 안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오늘은 홈마카세. 이것저것 지금 요런 그 해삼 내장부터 시작해서 단새우 저런 것들 저 인터넷에 시켰고요. 요거는 평화산에서 포장을 해갖고 화로에 소고기도 굽고 오늘 한번 좀 기가 막히게 한상 준비해볼까 합니다. 홈마카세로. 자, 이 자리는 지금 운이를 기다리고 있고요. 야, 그래서 샤, 해랑 단새우. 요즘 화로에다 이따가 소고기 맛있게 구워줄 거고. 오야. 자, 소라사님들 오늘 한번 잡사 집에서 홈마카세 한번 제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아직 기가 막히게 안주들 한번 세팅을 해봤는데요. 예. 에이, 사사. 자, 야, 오늘 기다렸다. 고노하다. 해삼 내장, 국내산 해삼 내장. 오우. 미쳤다, 리 미쳤다. 와. 자, 요 해. 명란. 와, 명란. 아, 기가 막히다 진짜. 자, 사사. 나 방어 김치 좋다. 관자. 아, 그래도 정아름님도 관자, 관자를 또 관심을 갖고 계시네. 자, 그냥 또 관자에 한 잔 쏴서. 관자는 요 김치, 요 저 씻은 김치인데 요거랑 같이 먹는 것도 기가 막히죠. 진짜 최고다. 아, 야,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단새우인데요. 이거 원래 저 운이랑 해갖고 감태 쌈을 해 먹어야 되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이 단새우만 한번 회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야야. 자, 고추냉이 찍어서. 단새우 맛 하나 봤더니 아, 빨리 운이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 자, 그리고 지금 라이브 같이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분께서 멍게꼬다리. 자, 멍게꼬다리는 씹으시기만 하고 삼키지 마세요. 이게 좀 삼켜질 정도까지 해가지고 좀 그 막 부드럽진 않아요. 썸의 간장. 이거 혹시 진짜 안 드셔보신 분들, 요 해삼 내장 이거 진짜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회랑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요거는 좀 방어 같아요, 회는. 네. 사사.
연애가 좀 녹았나? 나는 미치겠다. 이제 운이만 오면 완벽해, 진짜. 자, 일단은 고기를 한번 자릅시다. 안심 너무 아름답다, 진짜. 지금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 와, 보세요. 어, 잠깐. 색감이 잘 안 보이는데, 아, 이 정도쯤에서 보여드려야겠다. 살짝만 익혀서, 네, 살짝만 익혀서 이거를 저는 이 녀석과 함께 먹어볼게요. 쏴쏴. 해산물이 아무리 맛있어 봐라 살짝 익힌 한우의 비빔밥은 안 되네요. 하, 진짜 여러분들, 야 미쳤다 진짜. 자, 이거 다 많이 익기 전에 더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쏴쏴 쏴쏴. 진짜 이거 미쳤다. 근데 이 조합은 와. 미친 맛이다, 진짜. 진짜 이거 미쳤어요. 저 혼자 먹기 너무 아깝고, 또 와이프 거 고기도 따로 남겨놨는데, 야, 와이프 거 고기, 새로 굽기보다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 딱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보, 여기 잠깐만 혹시 와봐요. 나 진짜 이거는 혼자 먹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여보, 진짜 이거 한 입만 먹어봐봐. 이거 미쳤어. 이게 뭐야? 이거 김치. 맛있어. 와사비 살짝 넣었거든? 진짜 맛있지? 너무 맛있다. 여보, 이거 고기 저기 나중에 방송 끝나고 내가 따로 구워줄게,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어, 진짜 맛있지, 이거. 대박이야. 한 입 더 줄까? 이거 살짝 와사비만 찍어서 더 줄까? 아니. 예, 기름 소금 살짝 찍어줄게. 이거 한 입만 더 먹어. 사사. 아. 자, 그럼 이번엔 명란, 튜브 명란. 야. 자, 안심에 명란 올려서. 야. 미쳤다. 튜브 명란인데 이거 비싸지도 않거든요, 사실. 또 아까운 거. 이 친구가 지금 소외받으면 안 되지. 자, 여러분들. 여수의 서대입니다, 서대. 자자. 생선을 확실히 반 건조 시켜가지고 굽는 게 가장 맛이 좋네. 야, 기가 막히네.
방어 여기 있어요. 어, 왔다. 아! 우니가 왔어요. 이게 진짜 TV는 사랑을 싣고 해서 지인을 찾을 때 이런 기분일까요? 디리리디리 하면서 진짜 묻고 싶었던 안주 이제 완성입니다. 자 잠시만요. 감태김. 와 우니. 단새우. 단새우는 지금 좀 살짝 조그마니까 두 개 정도 넣겠습니다. 야 연알. 드디어 먹고 싶은 안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진짜 뭔가 맛이 사랑스럽다 진짜. 야 미쳤다 진짜. 여러분 저거 이제 저 이거 좀 먹을게요. 예. 야 이게 다른 거 필요가 없어 진짜. 예. 오. 죄송한데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 정말 죄송한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잠깐만 소통 부재돼서 여러분들 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와. 자 형님 시그니처 식감 좀 들려주세요. 해삼 드셨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지금 우니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해삼 이런 것도 안 먹었네요. 에, 잠시만요. 해삼이랑 해가지고 한번 에, 자 쏴서 개불 해삼은 이 젓가락으로 집어야 잘 집힙니다. 네, 잘 안 집혀가지고 에. 아 그렇지. 미끄러웠던 역시 나무젓가락. 개불. 자자. 연어회도 한 입 해야죠. 예. 쏴서.
멍게. 아유. 고노하다 명란. 그리고 또 우니. 요것 때문에 잠깐 소리를 받았는데, 아유. 멍게는 소리 받으면 안 되죠. 그러면 사사. 나온 이야, 감태 두 개에다가 올리고 와 진짜 이게 너무 아름답다 진짜. 진짜 요거 꼭 드셔보세요. 예. 성게알, 단새우, 예. 연어알, 수아사. 오늘 또 뿔소라도 되게 소외받았어요. 아유, 자자. 자, 여러분들, 지금 라이브로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녹화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라이브 하면서 편안하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 2023년은 다 진짜 뭐 대박나는 일만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30만 찍고, 올해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2023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